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4월이 왔습니다. 예, 봄이 찾아왔죠. 4월 첫째 날 방송입니다, 저에게는. 4월 4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유승준, 스티븐 유. 저도 굉장히 좀 응원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아, 뭔가 정치색으로 변질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응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저희 세대는 아시죠? 유승준 진짜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남자 솔로 가수 중에, 댄스 가수 중에 가장 그 달란트가 많았던, 예, 사람이었어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댄스면 댄스, 인성이면 인성.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정말 가요계의 유승준과, 유재석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이 논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테고, 데뷔한 지 27년, 그 중에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 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활동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게 고점을 찍었던, 예, 그 가요 역사계에 있어서 정말, 가요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오죽했으면 유승준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뭐 광고라고도 안 하고, 그때 선전이라서 유승준이 선전하던 매직 스테이션. 예, 제 인생의 최초의 그 제 데스크탑은 매직 스테이션이었는데, 삼성과 유승준의 그, 매직 스테이션. 그 본체를 처음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아, 추억이네요. 아무튼 그 이제 유승준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회는 지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전 승소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마음 잃지 않을게.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 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예외적으로 유승준에게 큰 어떤 벌을 내렸죠, 우리나라가. 예. 비자 승소를 했어요. 근데 왜 못 들어올까요? 예외적으로 블랙리스트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입국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입국 금지자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자 유형과도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얘기예요. 비자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유승준이라는 인물을 입국 금지자로 분류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게 좀 국방부랑 기싸움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뭐 그러겠지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유승준의 큰 죄명은 뭐 병역기 피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사실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괘씸죄예요, 괘씸죄. 예. 괘씸죄가 너무 컸어요. 그쵸? 괘씸죄가 좀 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절대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오고 싶을까? 뭐 때문일까? 여러 추측이 있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이제 인생의 최고점, 그리고 정말 최고 업적, 예,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최고 업적을 남겼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잊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 예.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죠.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뭐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그러면서 뭐 나중에 풀릴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때가 되면은 유승준의 나이가 50대가 될지 60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황정음 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황정음 씨가 최근에 이제 SNL에 나와서 너무 유쾌하고 본인의 어떤 그 이혼 그 이슈에 대해서 되게 좀 재미나게 그런 좀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소모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발현되는 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현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게, 예. 됐죠? 저는 결혼식은 화려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 번뿐이니까요. 최대한 성대하게 해야죠. 아니야. 왜? 그냥 적당히 하세요. 결혼을 성대하게 하면 이혼 발표도 성대하게 하는 수가 있고. 근데요. 결혼을 후회하는 듯한, 예, 이런 그 뉘앙스의 모습인데 충분히 공감을 살 만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명 그 골프 선수이자 그 사업가였던 이영돈, 예, 먹거리 엑스파일의 이영돈 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저 사업가이자 골프 선수였던 이영돈이라는 그 분이랑 결혼을 했죠. 예,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SNS에다가 본인 SNS에다가 이제 남편을 저격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그 피드를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결국은 이제 뭐 바람 때문에 이혼 엔딩이죠. 지금 뭐 이혼 조정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또 슬하의 자식도 있고요. 요때까지 좋았어요. 요때까지 아주 좋았어요. 재밌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아픔을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좀 유쾌함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되게 기존의 어떤 연예인들의 그 이혼과는 다른 어떤 예, 그 소비를 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좀 유쾌하다고 좀 느꼈는데 아 이게 이제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실시간 헛발질로 저격했다가 사과문 올린 황정음.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 일반인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제 사진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1박으로 방콕 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치만 그만큼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다. 강민수, 이영돈, 고마워. 이영돈. 예. 아무 생각 없이 다 때려치고 여행만 다니고 싶다. 꿈 깨야지. 이렇게 이제 뭐 방콕을 1박으로 갔다 온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SNS에 올렸는데 이 이영돈이라는 이름이 사실 흔치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 미모의 여성분이 고마워 이영돈 여기에 뭔가 긁힌 거예요. 예. 스스로.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지금 전 남편이죠. 이제 그전 남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신뢰가 밑바닥까지 정말 밑천을 다 보여주는 빵키모지 그런 결혼 생활을 치약이그 했었나 봐요. 팬가이 고맙습니다. 국맨라이더님. 자, 많이 긁혔어요. 그 이영돈이란 이름 하나에 발작 버튼이 눌린 거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패착을 저지릅니다. 추녀야.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빵키모지 방콕 가면 안 돼? 쿡입니다. 제대로 읽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쿡맨라이더님, 100개 고맙습니다. 200개. 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했어요. 앙키모찌?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황정음 씨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그, 상간녀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분이 이제 상간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충격이 채 가지 않은 채, 예,
사리 분별이 안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전 남편 이용동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이었던 거예요. 이 일반인분 입장에서도 골 때리는 거야. 아니, 황정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관녀 아니에요. 이영돈님이 뭐하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거예요. 저 평소에 SNL도 잘 안 보는데요. 황정음님 나와가지고 응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고 응원했어요. 황정음님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DM 좀 주세요. 황정음님이 제대로 된 정정글 사과 부탁드립니다. 그쪽이 아무 근거도 없이 올리신 스토리 하나 때문에 제 친구들이랑 저까지 피해 입고 있어요. 그렇게 못해주시겠다면 저희도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습니다. 자, 내 별명 이영돈이거든. 황정음이 이혼한 남편 이영돈이잖아. 그거를 하은 언니가 방콕 간 게시물에 우리랑 갔다고 영돈아 민수야 고마워 이렇게 올린 걸 황정음이 지 스토리에 지 남편이랑 간 줄 알고 하은 언니 사진을 올린 거야. 그래서 지금 여성시대에 막 이런 사이트에 우리 뜨고 댓글 달리고 나 유령 계정으로 계속 팔로우고 DM 오고 이게 무슨 일이니? 별명 하나 때문에. 노린 것도 아니야. 이 황정음님의 이슈를 노리고 한 것도 아니야. 정말 이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돌맞은 거야. 저 하루 만에 몇백 명의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로우 신청이 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익명의 아이디로 저한테 추녀, 미쳤네 라며 비아냥거리길래 불길하다 싶어 제 아이디, 제 이름 미스코리아를 언급하며 구글링 하였습니다. DC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상간녀로 낙인 찍혀 미스코리아 출신 업소녀, 룸빵 출신 등등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글과 제 사진이 돌아다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서칭을 하는데요. 새벽에 제 사진이 얼굴이 나온 채로 아이디를 스토리에 올리셨더군요. 이영돈은 제 친구의 별명입니다. 이용기사 떴을 때 이영돈이라는 분이 골프선수 출신이 전혀 알고 있지 않았고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일면식도 없고요. 그분도 저의 존재 자체를 모를 겁니다. 황정음님, 저는 하루 사이에 모든 사람들에게 상간녀로 낙인 찍혀버렸어요. 저 자취 한번 해본 적 없는 그저 평범하게 가족들이랑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 회사원이자 대학원생입니다. 나이도 좀 어리시고. 아니라는 정정 사각을 게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예요. 저 너무 심장 떨려요. 답장 부탁드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대체? 예, 억울하죠.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황정음님은 바로 정정을 했느냐?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음이에요.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일반인분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당사자 및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글을 작성하게 됐어요. 당사자에게도 직접 사과 연락을 드려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의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여 대중분들에게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건 옳게 된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안산 선수의 사과를 대입을 해보면은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해서 사과문을 올리신 거죠. 예. 그죠? 이 안산 선수였다면 가만히 있었을 테고 또 그를 따르는 시녀들이 누가 별명 이영돈으로 하래? 이런 시기에 별명이 이영돈인 것을 올린 것은 말이 되는가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겠죠. 예. 부디 이 일반인 분에게 피해를 드렸던 분들은 좀 자중하시고 예, 좀 정신들 좀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예? 자, 고소를 당해도 이거는 사실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분이 상정음님에 대한 그 호감도가 좀 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고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또 1차 사과문 이후에 또 한 번 2차 사과문도 올리셨어요. 예. 피해자에게 금융치료 병행을 요망한다. 예. 그래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금융치료도 확실하게 해주고 한다면 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헛저격. 헛저격.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소속사에서 또 이제 3차 사과문. 예. 이 정도면은 아주 진정성 있는 사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애초에 근데 뭐 이별이나 뭐 이혼이나 그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너무 여기저기 일파만파 떠벌리는 것도 사실은 제가 뭐 꼰대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남녀간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한쪽이 어떤 정치를 하고 기망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마치 알랭꼬님처럼 그렇게 이제 확실한 증거와 그런 객관적인 예, 그런 그 내용으로 입장문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예,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어떤 이혼과 결별에 대한 그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너무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는 것이 맞긴 하죠.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또 뭐죠? 디셈버 출신 윤혁. 아, 디셈버. 예, DK님은 지금 굉장히 좀 열심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디셈버 출신의 윤혁. 마치 포맨의 예전 그 포맨의 그 사기 쳐 가지고 예. 그분이 떠오르네. 17억 사기 혐의. 영재. 포맨의 영재 맞나? 포맨 영재. 옛날에 그 걸걸한 목소리 그 영재, 포맨 영재. 이렇게 보컬 그룹에서 이제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던 그 영재가 떠오르네요. 윤혁이라는 디셈버 멤버, 전 멤버라고 해야겠죠? 예.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래요. 아유, 크게 사기쳤네요. 17억 원을 해먹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근데 10년을 구형했는데 이제 조금 더 줄어들겠죠. 선고가 조금 줄겠죠. 초범이고 한다면. 예. 왜 이랬을까? 21년 8월부터 5월까지 지인 20여 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그 전으로도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도 있고 아주 사기꾼이군요. 아하, 이거 좀 이런 일이 있었군요. 윤형님이 뭐 노래를 잘하나요? 이제 보컬 그룹 이제 뭐 2인조가 될 수도 있고 3인조도 4인조도 될 수가 있어요. 남자 그 보컬 그룹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말 특출나게 뛰어난 보컬이 있으면 나머지는 약간 좀 쩌리식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좀 있죠. 좋게 얘기한다면 이제 좀 잘 서포트를 해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이제 각자 역할들이 있는 거고 음색에 따라서. 전 가장 잘하는 분이 저는 이제 그런 포지션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 저는 그 바이브의 그분 같아요. 류재현님. 서브로 가장 잘 쳐주시는 분이 나는 이제 류재현님이라는 생각이 들어. 항상 그랬죠. 뭐 SG 워너비도 뭐 김진호
뭐 Fly to Sky도 하니 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약간 그런 포지션인데 윤혁님도 이렇게 됐어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채용 소식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연예계 소식이 많아요. 제가 좀 이제 휴방을 3일 했는데 3일 쉬는 동안 연거푸 계속 터졌습니다. 자 일단 황정음님 소식은 이제 끝났고 예. 자 트와이스 채영 예. 채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뭐 일단은 일단 뭐 열애설인데 이건 뭐 논란도 아니고요. 예. 그 트와이스 채영 전소미 사진 이거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봤었는데 그 저번 오슈 때 뭐 그렇게 그냥 저 이거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둘 다 아이돌 가수로서 좀 옳지 못하다 둘이 친하게 지내고 뭐 SNS에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조금 과한 노출이 좀 있었다 뭐 이거거든요. 이게 원본 사진입니다. 이게 원본 사진인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전소미 양도 지금 나이가 성인이죠? 한 24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전소미. 그러네요. 24살이네. 예.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유출된 것도 아니고, 이제 재밌게 찍고 올린 건데, 이제 팬들 반응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진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 반응이 좀 창났다 이거죠. 예. 왜 창났을까요? 저는 뭐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일탈 정도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은 라이트 팬들은 그냥 뭐 사이 보기 좋네. 그런데 예. 문제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것에 조금 민감한 이제 그 팬들이 좀 있나 봅니다. 되려 사실 저런 걸 올렸을 때 창내는 거는 그 과한 팬덤이죠. 예.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또 거기에 바로 뜬금포로 자이언티와 열애설 이 터졌습니다. 현재 6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하는데요. 채영 자이언티 근데 이제 뭐 타투이스트랑 사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확실하게 밝힌 게 아니니까 그건 좀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뭐 트와이스 정도 짬이면은 예 뭐 열애설이 터지고 열애를 한다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윤성빈이랑도 이제 연애한다 그랬었죠. 지효랑 예. 트와이스 멤버 한둘이 이제 좀 이제 열애설 터지고 뭐 열애 인정도 하고 이런데 이 정도 짜면 괜찮다고 봐요 저는. 예. 3세대 2세대인가요? 3세대. 3세대 정도 같은데. 2.5세대, 3세대. 고사인 것 같은데. 뭐 소녀시대 멤버들도 하나둘 뭐 열애설 터지고 실제로 뭐 인정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레드벨벳도 연애하잖아요. 요즘 요 정도 짬 차면은 뭐 연애해도 누가 그렇게 막 뭐라고 할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채용 씨는? 저는 약간 아파 보여야 돼요. 어떤 느낌이죠?
약간 세폐적인 나이. 기력 없어 보이고. 네, 맞아요. 그런 거 약간 섹시한. 어떤 느낌인 거죠? 그 외국 남자 배우 중에 티모시 샬라메라고 있어요. 티모시요? 아, 잠깐만요. 티모시 샬라메와 자이언티랑은 조금, 예, 그 약간 좀 갭이 좀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 뭐 아파 보이는 거. 예. 태페미? 예. 태페미가 이게 약간 조금 태페 보이는 그 느낌이 조금 잘못 변질되면 이제 병약미라는 게 있죠. 병약미. 예전에 이제 저 그 현아 씨랑 사귀던 그 그분처럼 던 같은 예. 병약미. 그러면 우리 채용 씨는 아파 보이고 네, 내 사랑 내 곁에 김명민 씨 같은 느낌. 인 거예요? 할 때 앞에서 팬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채용 양 이제 보일 때면 아픈 척 할 것 같은데. 아, 저 같은 놈이랑은 완전 극에 있는 그런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예. 펜코가 악마이니요. 팩트. 체형 열애에 오열할 육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타투로 한때 조금 논란이 있었죠. 채영양이. 예. 자, 트와이스 달았고. 뭐 탈독 수용소는 저희가 좀 다뤘었는데 법적 분쟁 장기화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죠? 변론을 계속 이제 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건데 순순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예, 죄값을 좀 달게 치르고 예? 좀 저 청송교도소 같은 데 가가지고 조금 새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탈독 수용소님. 그동안 그 비열하고 야비하게 참 사람 괴롭히고 깎아내리고 그 짓을 몇 년을 했습니까? 예. 팬들 입장에선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이야. 적당히 했어야지. 뭘 잘했다고 지금 뭐, 이건 내가 안 한 거고요. 열 대 쳐맞는 거 열한 대 쳐맞았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면 안 돼. 예. 11대 처맞건 12대 처맞건 그냥 확실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말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지. 예. 괘씸죄까지 더해지겠네.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송하윤 학폭 요거 가장 큽니다. 가장 큰데 금방 장실을 다녀와가지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네, 지금 오늘 그 스테비아 토마토를 때렸더니, 아, 이게 좀 배에 바로 신호가 와가지고, 금방 빠르게 갔다 올게요. 예. 뭐를?